네, 송년 모임도 또 돈 나갈 것도 많은 연말입니다. 직장에서는 회식이 줄고 가정에서는 외식이 줄고 있는데요. 대신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델리 제품이 인기입니다. 홍서연 기자입니다.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바쁜 연말. 직장 회식은 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. 더 좋은 데서 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. 10만 원 가까이.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했더라고요. 형편들이 어렵다고. 예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? 공식적으로 있는 송년회보다는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소모임.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싼 뭐 회를 먹었다 하면 이번 연도부터는 뭐 저렴한 전골을 먹는다든지. 지난달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.8% 올랐습니다. 자장면과 냉면, 비빔밥도 지난해보다 외식 가격이 7% 넘게 뛰었습니다.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한 대형마트에서는 밀키트 제품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0% 늘었고, 다른 마트에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튀김류 매출이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. 시키는 게 돈 많이 들어가고 더 먹을 것도 없이 비싸기만 하고 동네 분들 외식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.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외식 대신 간단한 홈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굳어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.